사령관님, 저희가 도우러 왔어요. 안 되네. 군체에 빛을 잃은 수호자를 너무 많이 잃었어. 이 달을 확보하긴 틀렸네. 저희는 빛을 되찾았어요. 뭐? 설마? 사령관님, 잠시만요. 수호자님, 부사령관 슬론입니다. 우리는 반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기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고요. 함대를 준비하고 수호자들을 무장시키고 가로챈 붉은 군단 신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이 기지의 제어 센터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고요. 빛이 정말 당신과 함께한다면 군체를 지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수호자, 부디 조심하게. 여긴 뭐였죠? 타이탄의 황금기 도시는 한때 인류의 자랑거리였네. 우린 도시가 버려진 줄 알았지. 군체가 여기까지 퍼지리란 생각을 못하다니 내가 어리석었네. 예감이 좋지 않아요. 슬론, 제어 센터가 보여요. 알겠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사령관님, 이대로라면 반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곧 도시 성곽 앞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판단하면 좋겠네만. 황금기 콘솔이에요. 그리고 사용자가 한 명 아직 로그인 상태네요. 해양 기술자 426번 레일라니 발레로요. 무슨 비상사태를 기록하던 중이었네요.
본체가 일종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코라와 이야기해야 돼요. 그녀는 군체 마법에 빠삭하니까요. 도시가 함락된 후로는 아이코라와 케이드를 아무도 보지 못했네. 저기 제어 센터요.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게 지역을 확보해 주십시오. 했어요, 슬런. 완벽하군요. 제어 센터로 이동하기 전에 주위를 정찰하십시오.
아무래도 여기는 군체 번식지 같은데요. 제거하기에. 통지는 처리했어요. 제어 센터로 갑니다. 잘했어요. 주위를 깨끗이 치우고 신호를 주면 진입하겠습니다.
물론 사령관님,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발라님과 제가 갑니다. 장육장에 접근합니다. 위로 마중 나와주시죠.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일이야. 빛이 그대를 찾아올 수 있었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지. 우리의 수는 계속 줄어들 걸세. 생존자들은커녕 우리 몸도 지킬 수 없으니까. 빛이 없다면 우릴 수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령관님, 발전기 없이는 오래 버틸 수 없네. 에너지 변환기가 이 기지를 움직이니까 군체놈들 때문에 발전기를 좀 살펴봐야겠어.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 자네들을 믿네.